근데 나 평생 후회할 것 같다. 형, 오늘의 주제는 후회예요. 후회하지 마. 그런 거 말고 형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후회한 적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있어, 많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인가 진짜?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런 게 있대.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게 뭐냐. 근데 대부분의 그 노인들이 거의 같은 대답을 했대.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우리 회사로 예를 들어보자. 내가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승진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업무를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았을 건데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아, 내가 그때 회사 말고 나 다른 거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왜 그걸 안 했지? 나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왜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거를 도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오늘이 가장 후회가 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부터 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아, 내가 20대였다면 할 수 있었는데, 아, 내가 10대였다면 할 수 있었는데, 아, 5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 다 하잖아. 그러면서 지금은 시작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게, 너는 분명히 나도 그렇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아, 그때 시작했을 걸, 지금 2022년 이 봄에 그때라도 했으면 나아졌을 텐데 라고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지금 시작하면 돼. 근데 어제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고 내일도 안 할 거야. 그러고선 후회하겠지.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루하루 후회가 쌓이고 죽을 때쯤 되면 그게 막 누적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큰 후회로 남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작을 안 하고 도전을 안 하는 건 뭔가 뭐 지금 여건이 이래, 뭐가 이래 이래서 못하잖아. 실제로도 뭐 그거를 고려를 안 할 순 없지만 그게 다 핑계잖아. 핑계. 대한민국의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핑계를 대면서 시작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후회로 남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형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서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지. 근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도전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네. 또 해서 잘 안 되면 후회할 것 같고, 내가 괜히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그냥 이거 하던 거나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느낀 게, 지금은 좀 유튜브가 잘 안 되고 있잖아. 네. 그래도 후회가 없어. 난 그냥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한테 너무 큰 경험이었고 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어떤 재료가 된 것 같아서 진짜 굉장히 뿌듯해.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도전할 때 그 결과에 대한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거는 그 일 자체를 시작했냐 안 했냐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렇더라도 그 일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남을 거고, 이 다음에 죽을 때쯤 그거는 후회로 남는 게 아니고 잘했다,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 졌지만 잘 싸웠다. 물론 무모하게 뭐 도전한다고 어설프게 막 투기하고 도전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요행을 바라는 도전들은 굉장한 후회를 가지고 오겠지. 근데 그런 도전들 말고 우리가 진짜 가슴 속에 이렇게 끈끈하게 뭐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거 있잖아. 이거 한 번은 내가 꼭 해보고 싶다. 그 일들은 죽기 전에는 꼭 한 번은 해봐야지 죽는 순간 마지막 눈 감을 때 그게 그렇게 막 아쉽고 후회하지 않고 좀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라인데 이 말이에요? 그렇지. 오늘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이라도 시작했을 걸 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지. 아, 22년 봄. 그때라도 시작할 걸.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대한민국의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그랬어. 시작하러 가시죠. 콜.